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요약집 125페이지 주택임대차 신고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이게 소위 임대차 3법으로 신설된 내용이죠.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하면 됩니다. 자, 주택임대차 신고인데 이때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입니다. 그래서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했을 때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때는 주택취득자금조달이고 그때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신고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기 때문에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신고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2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한 때부터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국가 등이 해야 되고요. 중개 거래면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도 계획 공개사가 해야 되고요.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해제 신고 의무가 있고 국가 등의 경우 해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신고는 반드시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되는데 따라서 그 지역의 규제가 지역적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나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은 신고하는데 경기도나 광역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군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26페이지 동그라미 5번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에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주택임대차 계약 변경 해제 신고도 역시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2번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 규정입니다. 금지행위 그대로 준용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금지행위나 똑같습니다.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거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금정도 똑같습니다. 금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 그 금정체계에 의해서 금정하는 것은 신고관청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7페이지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의제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2번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즉 LH 국민임대주택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의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신고,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예,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는 5%밖에 못 올리잖아요. 세입자가 바뀌어도 종전세입자한테 받던 데에서 5%밖에 최대 못 올립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바뀌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죠. 그래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나 공공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신고했다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또다시 임대차 신고를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5%, 100분 5 이하 과태료죠. 그 다음에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 경기도나 광역시가 아닌 군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8페이지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입니다. 특례라는 것은 특별히 예외죠. 자, 그러면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예외를 특례를 주는 이유는 뭘까요? 외국인들을 더 규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외국인들에게 더 혜택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외국인의 정의입니다. 1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외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단체입니다. 3번 임원 2분의 1, 그 다음에 5번 자본금의 2분의 1, 의결권의 2분의 1, 전부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외국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럼 더 규제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2번 상호주의는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상호주의라는 것은 외국에서 하는 만큼 우리도 한다는 게 상호주의죠.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캐나다 토지를 취득하면 무조건 허가받아야 되면 반대로 캐나다 사람이 우리나라 토지 취득할 때 무조건 허가받게 만드는 게 상호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신고입니다.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 가로 안에 제3조 1항 매매 계약은 제외한다. 가로 안에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매매 계약이 있고 교환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승여 계약이 있습니다. 매매 계약은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건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하는데 외국인은 특별히 예외적으로 특례에 의해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129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하는 경우입니다.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판결, 합병, 신축, 정축, 개축, 재축의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되고요. 6개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동그라미 3번 계속 보유 신고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 국적, 즉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계속 보유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건축물 내장,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된다.
따라서 요즘은 건축물 내장,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것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을 합니다. 5번에 보면 신고 관청은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 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지역 등에 있으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30일 이내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60일 이내 또 신고할 필요 없죠. 마찬가지 허가도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한번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번 허가 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30페이지에 보면 허가 대상 토지입니다. 130페이지 박스에 군문자야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우리 핵심비교정리 27번에 있죠. 맨 뒤에 요약지 맨 뒤에 핵심비교정리 있습니다. 시험장에 갈 때는 꼭 핵심정리 가져가야 되겠죠. 군문자야 이 네 군데에서는 허가받아야 된다. 만약에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받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130페이지 맨 밑에 표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정리해놨습니다. 요거 꼭 숙지해야 됩니다. 허가는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되고 허가 없이 취득한 토지계약은 토지취득계약은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한 문제, 외국인 취득 특례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이번 시간에 한 개 두 문제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1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군문자야에서는 허가받아야 되는데 131페이지는 이제 장관이나 시도이사가 지정을 합니다. 허가구역을. 자, 허가구역 지정 대상을 보면 박스 안에 131페이지 시험에 동그라미 2번이 출제됐습니다.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 동그라미 하십시오. 완화되는 지역인데 시험에 강화되는 지역 X로 출제됐습니다.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을 제정하는데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 땅값이 내려가겠죠?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든지 하면 올라갈 땅값이 내려갈 겁니다. 그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되거나 이렇게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의 양가로 1번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투기가 생기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허가구역은 토지입니다. 주택이 아니고 토지죠.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하려면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재지정의 경우에는 심의 전에 의견 청취,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재지정의 경우에만 의견 청취하면 됩니다. 처음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 안 합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합니다. 5년 동안 지정하는 게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합니다. 3년 동안 보통 지정을 많이 합니다. 자, 허가구역을 지정하는데 그러면 허가구역을 누가 지정하냐면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동일 시도, 같은 시도의 경우에는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예외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을 하고 나면은 통지를 하는데 통지는 어디로 통지를 하느냐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하면 통지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70주파, 7일 이상 열람한다고 하면 X입니다.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 경우에는 역시 공고하고요.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는 시도지사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통지해 줍니다. 통지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해야 되는 것 똑같죠.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 속해 있지만 국가가 개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세종시만 유일하게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했답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면 5일 후에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 발생하고 통지하는 것, 시도의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해야 되고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고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똑같습니다. 자, 같은 시도라도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고요. 132페이지까지 다 했습니다. 처음 지정하는 절차, 해제, 축소, 재지정 모두 똑같습니다. 절차가. 다만 처음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재지정, 축소, 해제의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재지정의 경우에만 의견 청취,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의 의견을 드려야 되고 만약 시도의사가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133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받습니다.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예약도 허가받아야 되니까.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인 경우 유상인 경우만 허가받습니다. 자, 그리고 면적이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죠. 도시지역에서 주거는 옛날 180이었는데 올해 2월 28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주거 60제곱미터 초과, 그 다음에 미지정도 60제곱미터 초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초과,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습니다. 그 다음 비도시지역은 똑같습니다.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134페이지에도 이 면적이 나와 있죠. 다만 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이사는 허가구역 지정 당시 거래 실태 등을 고려하여 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 안에서 기준면적을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기준면적 산정 방법에 대한 특례입니다. 1단의 토지에 대한 계속적 거래의 경우입니다. 전제조건, 1단의 토지, 하나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동일 소유의 상호 인접하고 있는 토지여야 되고요. 토지거래 계약 체결 후 1년 안에 1단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효과, 그 1단의 토지 전체를 거래한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자, 이 양가로 2번까지 보고 다시 한번 칠판을 통해서 적어보겠습니다. 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특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인데 요건을 보면 허가구역 지정 후 분할을 한 경우입니다. 3번 효과인데 분할 후 최초 토지거래 계약에 한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로 본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것은 뭐냐면 계약 체결 후 1년 안에 예를 들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인데 100제곱미터입니다. 1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상호 인접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100제곱미터가 있는데 만약에 1번지가 있고 2번지가 있는데요. 이게 50제곱미터, 50제곱미터입니다. 50제곱미터면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 처음에 거래할 때 이거는 허가 안 받습니다. 근데 두 번째 거래할 때, 즉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1단의 토지 일부 전부를 다시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계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1단의 토지 전체 100제곱미터를 거래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다시 보면은 처음에 이거는 한필지였습니다. 처음에 한필지였습니다. 100제곱미터. 이거는 50제곱미터, 50제곱미터 두 필지였습니다. 처음에 두 필지였죠. 그래서 처음은 두 필지고 처음은 50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런 경우 처음에는 허가 안 받고 두 번째 거래할 때는 두 필지 전체를 거래한 것으로 보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한 필지였습니다. 주거지역 100제곱미터 한 필지면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허가구역 지정되고 나서 1번지, 1의 1번지 이렇게 해가 분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분필을 했으면 분필 후 최초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분할 후 최초로 거래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토지거래 허가 절차부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